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2022년 2월 8일 탁월한 사냥꾼, 트레이딩 전문가는 분명 있다. 다만 그게 내가 아닐 뿐이라는 주제로 미니스탁 매수일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날 미장은 위와 같았습니다. 딱 보시기에도 뭐 갈팡질팡 완전 혼돈의 모습이죠. 장 초반에는 좋았다가 또 빠지다가 다시 좀 회복하다가 막판에 무너져 내리는 참 쉽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지수 최고점 대비 다우 마이너스 4.6%, 나스닥 마이너스 12.7%, S&P 500 마이너스 6.5%인 상황입니다. 뉴욕 마감 기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장 막판 하락 속 혼조 마감, 나스닥 0.58% 내렸다. 말씀드린 대로 장중 그래프 확인하시면 아실 수가 있듯이 진짜 오락가락하는 하루였습니다. 주요 기업의 실적 호조가 장 초반을 이끌었다가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는 등의 기조와 더불어서 긴축의 전망이 예상이 되면서 결국에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날은 특히 메타와 핀테크 관련 주식이 많이 하락했으며 저의 경우는 메타와 블로그, 핀테크 관련 블로그를 들고 있는지라 더 마이너스가 깊어져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날 에너지와 항공주들,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의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오늘도 룰대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총평가에 5,400만원 되어가고 있고 마이너스 1.95% 되어가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꾸준하게 매수하겠습니다. 금일 주문 내역은 포드 3만원, 애플 3만원, 알파벳 10만원, 메타 6만원, 블록 5만원, AT&T 3만원, 부 5만원, 총 35만원 매수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책은 주식농부 박영옥 대표님의 주식투자 절대 원칙 중에서입니다. 천석군 사냥꾼은 없지만 만석군 농부는 있는 이유라는 내용입니다. 주식투자를 한다고 말하면 얼마나 벌었느냐고 묻는다. 심지어 주식해서 얼마나 땄어? 라고 묻기도 한다. 도박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변에서 도박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을 본 일이 있는가? 한두 번은 벌어도 길게 봐선 다 잃게 되어 있다. 주식 투자는 절대 도박이 아니다. 주사위 던지기 같은 승률 게임도 아니며 다음 사람에게 비싼 값에 팔아넘기는 폭탄 돌리기도 아니다. 도박판을 100번 돌린다고 해서 가치가 생산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돈은 도박꾼과 도박꾼끼리, 도박꾼과 카지노 사이에서 돌고 돌 뿐 그 어떤 부가가치도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래서 도박은 누군가가 따면 누군가는 잃는 제로섬 게임이며 뺏고 뺏기는 투전판이다. 이와 달리 주식 투자를 통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면 어떻게 되는가? 기업은 그 자금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상품을 판매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렇게 창조된 가치가 기업에 투자한 사람에게 돌아온다. 주가 상승과 배당을 통해서다. 이것이 주식 투자가 만들어내는 가치다. 사회를 움직이고 국가를 번영하게 하며 기술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인 것이다. 그러므로 주식 투자는 서로가 윈윈하는 공존의 메커니즘이다. 주식 투자를 제로섬 게임, 사고파는 매매 게임으로 보는 이들은 사냥꾼과 같다. 각종 데이터와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매일매일 사냥터로 향한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단기 예측이 적중하지 않아 허탕을 치는 일이 생긴다. 현실의 사냥꾼이라면 허탕으로 끝나지만 주식시장의 사냥꾼에게는 실패는 손실로 이어진다. 잦은 매매로 인해 수수료 지출도 많다. 옛 어른들 말씀에 천석군 사냥꾼은 없어도 만석군 농부는 있다고 했다. 사냥으로 갑부가 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나 역시 사냥꾼처럼 투자해본 적이 있었다. 소위 단타도 해보고 파생상품을 비롯해 온갖 기법들을 다 동원해 투자도 해봤다. 그런 내가 왜 농부처럼 투자하는 원칙으로 돌아왔을까? 어떻게 이전에 도달할 수 없었던 막대한 수익도 얻을 수 있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이 내용은 사실 간단합니다. 트레이딩으로 매매로 돈을 벌 수는 있긴 하지만 진짜 큰 부자는 가치 투자, 장기 투자의 영역이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물론 트레이딩을 통해서도 큰 돈을 버시는 분들이 확실히 계십니다. 하지만 나도 그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분명 들죠. 최근에 뭐 유명하신 해외 선물 뭐 해서 막 돈도 날리는 영상으로 막 인기도 끌고 여러 가지 주식 관련된 영상으로 유명하신 유튜버 박호두님, 호두형 이제 뭐 투자자라고 불리기보다 사실 주식 예능 유튜버라 불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뭐 잘 나가시니까요. 어쨌든 이 박호두님의 영상을 보면 다큐멘터리식으로 너무나 재밌게 잘 만드시는 영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RT7 코인 트레이더라고 하는 그 코인 트레이딩 팀의 일상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았는데 보고 사실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타 왔다고 하죠. 현타. 예, 그래서 보신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영상과 이 영상이 이제 2부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제 나이가 한 20대 초중반 30대가 안 되신 20대 분들의 트레이더신데 코인을 전문으로 하는 근데 이제 모여서 방에서 3, 4, 5 모여셔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면서 돈을 버시는데 돈을 엄청 많이 벌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현타가 나오는 거죠. 보시면 뭐 많이 버신 분들은 100억대 버신 분도 있고 어린 분이 그리고 뭐 여기 나오는 팀의 리더분은 뭐 한 5, 60억 정도를 버셨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뭐 주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다 여기 이미 트레이딩을 하는 화면이 다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작이면 이런 퀄리티의 영상이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영상은 좀 믿을만한 내용들로 보이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실감이 나면서 동시에 현타가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죠. 일전에 코인 광풍이 불던 시기 2017년, 18년이었나요?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했었는데 그 아래서 코인 방송을 봤을 때 그 느낌보다 좀 더 날것 그리고 또 자극성은 좀 더 높은 그런 느낌으로 영상이 이해됩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게 보면서도 느끼는 바가 나름 많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주린이 소시민 투자자로 이 영상을 시청한 이후에 느낀 점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냥꾼 중에도 굉장히 어리지만 사냥의 달인이어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분명히 있긴 있다. 너무 부럽다. 부럽다. 부럽다를 느꼈죠. 부럽다. 두 번째, 하루하루 꾸준하게 걸어가는 나의 투자 방식이 과연 맞는 것인가. 더 쉬운 길이 있는 건 아닐까 이들처럼. 물론 이분들이 돈을 버시는 게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굉장한 뭐 정신적인 고통과 많은 트레이딩 기법을 소화하려고 배우려고 노력했던 그런 것들이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어쨌든 더 빠르고 짧은 시간에 돈을 많이 벌어서 쉽다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쉬운 거는 좀 아니긴 한 것 같아요. 다시 보시면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더 빠른 길이 있는 건 아닌가가 맞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나도 과연 코인 트레이딩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또 뭐 이런 생각도 들죠. 지금 뭐 사실 매일같이 미국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데 이 젊은 코인 트레이더들의 트레이딩 금액에 비교하면 한없이 초라하고 작은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정말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뭐 하루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매수하는 이 걸음이 정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동시에 듭니다. 그리고 뭐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막 세수하고 거울 보면서 생각을 해요. 뭐 나는 과연 내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들. 다시 생각해보면 뭐 스스로 바로 끄덕끄덕 하진 못하겠지만 거울을 보면서 그런 물음을 했을 때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나름의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결국에 다시 회귀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올해 지금 제가 나이 마흔인데 제 나이 마흔에 아이 둘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 수는 없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과 같이 직장에서 그리고 그나마 손에 잡히는 느낌이죠.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이어가는 것만이 제게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 그나마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제가 막 갑자기 코인 업비트 막 깔고 트레이딩 하면서 코인에 투자해서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하는 거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하면 과연 될까? 해보진 않겠지만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종족이 달라갖고 안 될 것 같아요. 존리 대표님은 트레이딩에서는 돈을 별로 못 번다. 그건 도박, 갬블링이다 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트레이딩을 평가절하하고 싶진 않고 박영옥 대표님이 말씀하신 사냥꾼도 사냥꾼 나름이라고 사냥에 탁월한 사람들이 분명 세상에 있기 마련이니까 이들처럼 다만 그게 제가 아닐 뿐입니다.
저와 우리 가족이 쓰는 소비를 고려하면 사실 그렇게 대단히 수십억 소리나는 금액까지도 저는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가 원하는 거는 제가 더 이상 직장에서 일을 못하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월세들 조금과 주식 투자 운용 자금을 지금은 대략 펀드 포함 한 1억 정도 되는데 5억 정도로 5배 정도로 만들면 충분히 제 만족할 만한 목표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5억이 연에 10% 정도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5천만 원 정도 되면 충분히 저희 네 가족이 쓰는 소비는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가 저의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조금 더 겸손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보다 더 안전하게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예 목표 자체를 벌려고 하기보다는 오랜 기간 그냥 살아남으려고 이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으로 다시금 좀 다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코인 트레이더를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아, 저랑은 다른 사람들이니까 따라하려고 마음먹지 말고 그냥 내 갈 길을 가자 뭐 이런 거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 기원 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